집단 면역 논란의 중심에 섰던 스웨덴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망자 수가 3,000명을 넘어섰다. 피해 수준은 이웃 북유럽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다. AFP에 따르면 스웨덴 보건당국은 7일 코로나19 누적 사망자가 3,040명이라고 발표했다. 총 확진자는 24,623명이다. 실시간 글로벌 통계의 월드오미터를 보면 스웨덴과 이웃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은 사망자 수치가 스웨덴보다 훨씬 낮다. 사망률로 따져도 인구 100만 명당 사망자가 스웨덴은 301명으로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 등보다 높다. 다만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등 유럽 전체 차원에서 최대 피해국들과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스웨덴 보건당국은 코로나19 대응 전략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공중보건국의 역학 전문가인 안데르스 텍넬은 확산 곡선은 우리가 의료 시스템이 관리할 수 있는 한도 내에 두는데 성공적이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등 대부분 유럽국이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이동 제한, 휴교, 휴업 등 봉쇄령을 내린 데 반해 스웨덴은 엄격한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스웨덴 정부는 이른바 책임의 원칙에 기반해 코로나19를 방역하겠다고 강조해왔다. 시민들이 책임감 있게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한다면 굳이 학교와 상점을 폐쇄할 필요가 없다는 설명이다. 스웨덴의 접근법은 집단 면역으로 불리기도 했다. 집단 면역이란 집단의 대부분이 감염병에 대한 면역성을 가졌을 때 감염병의 확산이 느려지거나 멈추게 됨으로써 면역성이 없는 개체가 간접적인 보호를 받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 그러나 이웃국들과 비교해 코로나19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가 잘못된 방침으로 위험을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안닌데 스웨덴 외무장관은 이에 스웨덴이 집단 면역 논리를 따르고 있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면서 봉쇄령 없이 사람들 스스로 책임감 있게 행동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전략이라고 반박했다. 스웨덴 정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같은 접근법이야말로 지속가능하다며 극단적인 단기적 조치들은 사회에 미칠 다른 부정적 영향을 정당화할 만큼 효과가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스웨덴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도 봉쇄령을 취하지 않았다가 큰 대가를 치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에서 스웨덴은 봉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가 무거운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미국은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 고 강조했다. 미국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국적으로 봉쇄 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스웨덴에서는 음식점과 술집은 물론 학교나 놀이터도 여전히 운영되고 있다. 혼잡을 막기 위한 조치나 50인 이상의 모임 금지령이 내려지긴 했지만 국민들은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